경주를 다녀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끝인가요? 가서 띠꺼우시네요. 말이 너무 심하시네요. 현재 인성 논란에 휩싸이신 김윤지님을 만나봤는데요. 돌아버렸어요. 어떻게 된 일이죠? 자라 오늘은 9배. 난 이 스프가 너무 좋아. 너 어, 그게 좋아? 좋지? 난 이게 좋아. 어. 근데 내 거 먹으면 이거 한 개씩 빼서 먹어야 맛있어. 오. 치즈. 치즈래? 치즈에 아까 불 붙인 거야. 아 그래? 한시야! 빨리 나가야 되네? 오늘은 나가서 커피빈 다이어리 오늘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커피빈 다이어리를 사고 카페 가가지고 편집할 거예요. 빨리 이거 열어보고 싶다. 가방에 놓고 아니다. 그냥 들고 가야겠다. 다이어리를 샀어요. 인터뷰 하러 사당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찢어진 바지를 입었는데 와 너무 춥다. 미쳤다. 와. 피해 왔어요. 여기 영양제를 주셨어요. 카페에서. 판교현대 5층에 있는 카페인데 영양제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로 주신 거예요. 이게 네 거야. 어. 이게 내 거고. 저는 B 타입 블렌딩을 골랐어요. 약간 탄 맛과 씁쓸한 맛이 나네요. 어우 제 스타일이 아닌걸요? 그럼 이거 먹어봐. 이건 진짜 신데? 근데 너 맨날 이거 먹었어. 어우 얘도 제 스타일이 아닌걸요? 둘 다 제 스타일이 아닌걸요? 근데 내가 커피를 마실지 모르는 걸 거야. 브라운드는 문제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정예쁜 샹들리에. 와 우리 가게 샹들리에 놓고 싶어. 아 니네 가게 안 어울린다니까. 우리 가게에 미술 작품 몇 개 걸어놓고 샹들리에 놓고 싶어. 되겠니? 아니면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파스타 말고? 식전 빵빵. 식전 빵빵. 너무 맛있겠다. 여기로 오길 잘했다. 발사믹 맛. 아 발사믹은 장난 아니야. 마늘 크림 파스타. 맛있겠다. 스테이크 오므라이스. 되게 익숙한 그 맛이야. 아까 그 오므라이스는 미소야에 나오는 미소 된장국 맛이었던 걸로. 야, 정확하지 않냐? 이거는 색감은 뜯어지지 마. 아니 근데 진짜 정확하지 않냐? 근데 나 약간 아직도 약간 아리까리해. 뭔가 더 닮은 게 있었던 거 아니야. 것 같아. 그거 맞아. 그 구수한 이렇게 딱 먹었을 때 입안에 맴도는 그 구수한 맛이. 그거 맞아?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안 맞겠지 않아. 이건 제가 두 개 먹고도 배고프다 해서 한 더 시켰어요. 엄청나다. 계란초밥 세트는 없니? 계란초밥 먹고 싶은데?
바세, 아, 다 세트밖에 없어졌네 이제? 메뉴 야 완전 바뀌었는데? 왜 안 먹어? 먹어 빨리 먹어. 태뚱을 시켰더니 이렇게 엄청 거대한 태뚱. 야 같이 먹어 나랑. 저런 거 근데 난 진짜 저런 국을 보시면 소감이 어떻죠? 좋은데. 그러면 반대쪽이겠지. 인투 디 언노운. 왜 이렇게 노래방에서 부르기 힘들게 자꾸 노래를 만들면 어떡해? 그럴 때까지 해야지. 네 의지가 악한 거야. 의지 박약기 문제. 난 안 돼. 오빠 뷰티 콘서트에 왔어요. 어, 배터리 충전 다 해왔는데 왜 없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밀란을 가시거나 이탈리아에 여행을 가시면 현지인분들이 정말 잘 아실 정도로 국민 메이크업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물광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제품이 생겨나면서부터 어때요? 메이크업 자체가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간편해졌어요. 지금 베이스를 바르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은 톤업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할 만큼 동양 여성분들의 피부의 결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이런 톤 보정만 잘 해주셔도요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매끄러워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제 톤 보정 프라이머 베이스입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거 이거 하이라이트거든요. 눈썹 뼈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약간 크림 타입입니다. 하고 여기 콧등. 집에 왔습니다. 아 힘들어. 오늘 뽀뽀에서 이거 받아왔거든요. 이거를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들어있고 클렌징 티슈인가 봐요. 멀티플레이 아이 펜슬 아이라이너인가 봐요. 이거는 이번에 나온 웨일 키트 홍보 웹툰 같은 거. 요거는 작년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그 버드 키트예요. 그래서 얘는 립이 들어있는 키트고 이 위에 거 제가 아까 오는 길에 살짝 써봤어요. 지금 제가 바른 이 컬러가 요 위에 이 컬러인데 되게 생각보다 발색도 괜찮고 지속력도 괜찮고 컬러도 괜찮아요. 이번에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컬렉션 중에 하나인 웨일 키트 1호예요. 얘도 립이고 이렇게 입을 벌리는 모양새로 열립니다. 컬러는 얘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은 컬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은 이거 제일 큰 거. 키트 패키지 디자인이 좀 장난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2번. 2호가 아니라 2번. 그래서 열면 짠 이렇게 섀도우랑 이거 립이 들어있어요. 이건 하이라이터였던 것 같아요. 이 키트가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멍청한 고래 두 마리. 많이 너무 심했나? 아 맞다. 그리고 이건 아까 럭키드로우 해가지고 받은 립인데 이게 뭐냐면 뽀빠의 와우 립스틱이고요. 저는 9호를 받았어요. 근데 컬러가 이 색깔이에요. 베이지 핑크. 약간 누디한 그런 컬러라서 이거 단독으로 쓰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색이거든요. 리커타 없나 봐. 아 없나 봐. 그거 아니야. 아 달라? 어 다른가 봐. 어디서 보다? 때랑 다른가 봐. 안 먹어? 어 필요 없어. 안 먹어? 어 버터 할래? 빵이랑? 네. 두개 빵 뭐 먹을 거야? 뭐는 해 두개 일단 해. 위에 버터 아래 버터 두 가지 있는데 뭐? 얘 크림치즈 얘 버터. 아 버터로 해야지. 두 개?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 왜 까르보나라를 포기하셨죠?
이미 포기하게 만드셨잖아요. 얼탱이 없네요. 아 뭐야 이렇게 허접해? 그러니까 안 먹네. 아니야. 이러면은 내가 이거 백한 걸로 하자. 너 또 빼. 아 이게 찍히는 거구나. 다 망했다. 아 이거 내가 몇 번 많이 떨어뜨렸잖아 카메라를. 그럼 약간 마탱이가 간 거 같아. 어, 뭐 흘렸다. 흘렸지? 어. 아유 미안. 괜찮아. 맞다. 흐르는 게 있다는 거 깜빡했다. 흘린 게 문제가 아니야. 뜨거운데. 뜨거워? 아니야. 뜨거워. 아, 아니야. 가스 뜨거워. 아, 그래. 맛있다. 뜨거워. 맛있다. 진짜 맛있다. 감자 없다.